네,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김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얼마 전에 미국 네. 항구에서 뭐 이렇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네.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요? 네, 그때 제가 이 미국 증시가 폭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공급망 대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런데 이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는 좀 걱정이 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선 이 미국 항구 상황을 보면요. 미국에선 이 LA항과 롱비치항이 이 미국 수입 물류의 40%를 담당합니다. 그런데요, 이곳엔 이몇주 전부터 이 컨테이너 수십만 개가 쌓여 있고요. 이 컨테이너를 더 쌓을 곳이 없어서 아예 입항조차 못하고 이 앞바다에 둥둥 떠 있는 화물선도 많습니다. 최소 이 3주는 기다려야 하역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. 이 컨테이너와 아마겟돈의 합성어인 컨테이너 갯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. 항만 적체해 대혼란이 왔다는 뜻입니다. 영국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영국 최대의 항만은요, 이 펠릭스토우 항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에도 이 컨테이너 수만 개가 쌓여 있고 더 이상 하역 공간이 없어서 이 일부 화물선이 다시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이 때문에 이 배송이 일주일까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김 기자,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? 네,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수요가 진정이 되면서 물건을 사려는 수요는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이 보복 소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의 컨테이너 하역 물량도 함께 늘어났는데요. 이 정작 항만에선 하역과 운반 작업을 할 트럭 운전 기사나 이 창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? 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을 했을 때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해고가 됐고요. 최근에 다시 이 근로자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정부가 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고 이미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고요. 또 설령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정부의 지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. 웬만큼 시급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정부 지원금이 많아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. 네.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현상이네요. 그렇습니다. 이런 물류량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죠? 네, 이미 이 일부 미국이나 영국 마트 진열대는 조금씩 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는요, 올해 연말까지 이 물류 대란 사태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고요. 또 영국 정부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벌써 다음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. 또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도 이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죠.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수입하는 제품들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. 또 크리스마스 선물 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이것보다 무서운 건요, 가격이 오르는 건데요.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걸 우려한 이 유통업체들이 벌써부터 주문량을 늘리면서 이 상품 가격이 껑충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물가가 뛰면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요. 또 금리가 더 빨리 인상이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5.4% 올랐고요. 또 미국판 이 천원 쇼빈, 달러트리마저 1달러 판매 정책을 포기하고요.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. 아, 저렇게 물류 대란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군요. 그래서 그런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면서요? 네,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이 직접 회의를 열었습니다. LA항과 이 롱비치항을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. 월마트와 홈디포 같은 유통업체, 그리고 페덱스, UPS 등의 운송업체들도 운영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외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이 회의에 유일하게 초청이 됐는데요. 삼성도 근무 시간을 늘려서 물류 대란을 해소하는 데 협조할 예정입니다. 일부 유통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아마존 등은 직접 이 화물선을 빌려서 상품을 실어 나르고 또 중국에 직항 대형 화물기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.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? 그런데요, 이 물류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 부족이죠.
정부나 기업이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이 대대적인 인력 충원은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게다가 미국이나 영국의 물류가 개선이 되더라도요, 이 망가진 세계 유통망이 재건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.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,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. 이 정도까지 심각한 줄은 솔직히 저도 잘 몰랐네요.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